Times. 예, 너바나가 없어진 지도 꽤 오랜 시월이 흘렀네요. 예. 버즈비 TV의 고품격 악기 버라이어티 기어 타임즈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네, 너바나가 없어진 지도 참 오랜 오래됐네요. 세월이 지났죠. 어떤 커트 코베인이라는 시대 정신 아티스트를 배출한 예. 걸출한 팀으로 너바나의 그 얼터너티브 록은 예. 정말 90년대의 음악사를 완전히 뒤바꿔놨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예, 뭐 그런 음악들이었죠. 혁명적이었죠. 혁명이었죠. 그래서 막 늘 끊임없는 논란. 네. 커트 코베인은 과연 진짜로 훌륭한 기타리스트가 맞는가? 또 아니냐. 예, 네, 그렇죠. 늘 그런 거 있잖아요. 기타리스트의 어떤 위상이라는 게 반드시 테크니컬한 연주력만으로 정해지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렇죠. 네.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당연히 위대한 아티스트가 맞다라는 데는 의견이 없으나 네. 그 기타를 실제로 테크니컬하게 얼마나 잘 쳤느냐에 대해서는 뭐 끊임없는 네. 논란이 있었던 뭐 커트 코베인이 기타를 못 친다 뭐 이런 얘기가 아니고 그때 그 뭐 탑에 막 탑10 안에 들어있는 근데 뭐. 커트 코베인은 늘 탑10 안에 들어있었던 네. 위대한 기타리스트의 뮤지션이었으니까 근데 거기에 있는 다른 사람들의 연주력의 그 괴물 같은 면면을 보자면 커트 코빈이 여기랑 겸상하는 게 맞나? 이런 생각을 예. 할 수는 있어요. 예. 할 수는 있으나 어떤 위대한 아티스트라는 부분에서는 이견이 없다고 하더라도 그런 주관적인 연주력의 우열에 대해서는 이건 뭐 사람마다 생각하는 포인트가 뭐 워낙에 다를 거기 때문에 뭐 단순히 테크니컬한 속주나 정교한 피킹이 중요한 것이냐 아니면 그 새로운 어떤 문화를 예, 그죠? 스피릿이 중요하냐 그쵸? 새로운 문화를 만들어내고 새로운 사운드를 도입하고 어떤 음악의 사조를 그 사람을 기점으로 바꾼다거나 이런 네. 느낌의 어떤 업적이 있을 경우에 그렇죠. 이거를 더 높게 쳐주냐 이런 게 있는데 이거 두 개를 다 한 사람이 바로 지미 핸드릭스죠. 그렇죠. 그래서 지미 핸드릭스가 위대한 기타리스트를 뽑으면은 네, 맨날 그렇죠. 1위를 하는 거고 네. 테크닉도 좋고 사운드도 혁신적이었고 음악적인 사조도 지미 핸드릭스로부터 바뀌었고 혁명적이군요. 그렇죠. 근데 이 중에 이제 그 혁명의 정신을 이어받은 거는 단연 커트 코베인이다. 그렇죠.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네. 있겠습니다. 그렇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제가 이 썼던 기타백이라는 이 책 네. 이제 뭐 이 책이 나온 지도 벌써 6년이 다 돼서 여기서 이제 가격이나 뭐 라인업이나 이런 부분에서 이제 굉장히 지금 현재랑 달라진 것들이 좀 많아졌습니다. 많아졌어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 이제 나와 있는 내용들 중에 여러분들 참고하실 만한 내용 나올 때마다 좀 소개를 해드리고 있는데 1900 야, 이게 있네. 네, 1900 여기 지금 커트 코베인의 로드 원 제규어가 있어요. 네. 오늘 저희 제그스탱이고 네. 여기 제규어가 있는데 저희 예전에 제규어는 한 적 있고 제그스탱이 네. 처음 하는 겁니다. 1990년대 초반 미국의 그런지록이 전 세계에 맹위를 떨치기 시작했던 시발점은 바로 너바나의 메이저 데뷔 앨범 네버마인드였죠. 네버마인드. 이게 1991년도입니다. 정말 오래됐죠. 30년이 더 된 얘기예요. 이제 31년 전입니다. 아, 그게 이게 이 책이 나온 지 6년 됐잖아요. 네. 그럼 몇 년도야? 2016년도에 16이죠. 네. 16이나 17이겠죠. 그러면 이렇게 나왔어? 2016 이런 얘기를 하면 나 올해가 꼭 2018 같아요. 그래서 91년도에 너바나가 해체했다 그럼 올해가 한 96년? 그렇죠. 느낌이 느낌이 그렇게밖에 안 된대. 느낌은 30년이에요? 네, 30년 전이에요. 30년 전. 야, 2016년 1월에 나왔네요. 아이고, 네. 진짜 오래된 책인데. 풀로 6년 됐네. 그렇죠. 그때 이제 스매스 라이크 틴 스피릿의 그 인기가 엄청났죠. 그래서 그렇죠. 기타샵에서 금지곡 중에 하나였잖아요. 그렇죠. 틴 스피릿 치지 말아라. 네, 그래서 그렇습니다. 예. 그렇죠. 이 너바나의 대성공은 그 이후에 펄잼, 사운드 가든, 앨리스 인 체인스 등 여러 밴드에게 완전 실크로드를 깔아줬죠. 커트 코베인 하면 생각나는 기타는 왼손잡이용 제규어랑 머스탱이 가장 대표적인 모델인데 네, 그 중에 이제 그 1965년식 썬버스트 제규어를 이제 스위치를 막 제거해서 테이프로 막아놓고 예. 이런 모델을 기억하고 계신 분들이 많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 제규어 말고 이제 또 머스탱의 그 스펙을 섞어가지고 제그스탱이라는 네. 이런 커트 코베인 특유의 세계관을 만들어냈었는데요. 원래 이 재즈마스터와 제규어 이 모델들이 뭐 맨날 설명드리지만 그 팬더에서 스트라토캐스터와 텔레캐스터 상위 모델로 고급화 전략을 네, 깁슨 따라서 네. 고급화 전략 비싼 기타 만들려고 하다가 완전 사실 어떻게 보면은 시장 분석 실패로 완벽하게 망했죠. 망한 모델들이란 네. 말이에요. 근데 이제 그 이 버린 자식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그렇죠. 사실 재즈마스터랑 제규어는 이 정도로 죽을 수던 팬더의 이 특수 모델들이 재기하는 데 기여한 아티스트들이 네. 있지만 그 중에 가장 큰 역할을 한 건 단연코 커트 코베인이다. 이 사람한테는 뭐 팬더에서 상 줘야죠. 맞아요. 예, 스트라토캐스터는 쓰는 사람이 너무 많으니까 네, 그렇죠. 상을 다 줄 수는 없고 거의 뭐 이거 그냥 죽어가던 거 뭐 진짜 그때 그 90년대에서 이제 이거 중고 기타가 되게 쌌어요. 네네.
이게 조그맣고 싸갖고 이렇게 걸려 있는데 그거 다 사가서 다. 그렇습니다. 네. 그 커트코베인 인기는 정말 엄청났죠. 죽은 자식 불알 만지기 같은 느낌의 버리지도 못하는 그런 기타인데 불알을 만지다 자식이 살아났어. 살아났어. 실제로. 이건 정말 커트코베인만이 할 수 있었던. 네. 네. 진짜 혼자 살렸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제규어와 머스탱 합쳐서 제규스탱 네. 오늘 리뷰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예전에 저희가 2015년도 했더라고요 제규어를. 올해가 그러면 2018년도 같아요. 아, 그러니까 2018 7년 전에 한 거네. 네, 7년 전에. 아, 3년 전에 한 것 같아요. 네, 2015년 7월 했습니다. 진짜 만 7년 전이네요. 자꾸 옛 생각이 나네요. 야생 제규어 이래서 88 나왔었습니다. 예. 88. 자, 괜찮은 점수죠. 예. 네, 오늘 제규스탱 한번 볼게요. 226만 9천 원이고요. 메이드 인 멕시코. 전장은 102cm. 무게는 3.4kg. 두께는 40+1mm. 12프레트 뜰에 76mm입니다. 바디는 엘도에 글로스 폴리에스테르 피니쉬가 적용이 되어 있고요. 메이플렉의 슬림 C쉐입 내 글로스 폴리우레탄 피니쉬입니다. 빈티지 스타일 헤드머신의 너트 재질은 신세틱 본넛이고요. 너트 너비는 40mm입니다. 루즈우드 지판의 지판 곡률 반지름은 완전 빈티지한 184mm, 7.25인치죠. 스케일 길이는 610mm로 쇼 스케일이에요. 네, 이게 24인치 스케일입니다. 오호. 프렛은 22 빈티지 프렛이고요. 브릿지 픽업은 제그스탱 험버커, 넥 픽업은 제그스탱 싱글. 여기 컨트롤이 좀 독특합니다. 이건 이따가 저희가 네. 연주하면서 설명드릴게요. 마스터 볼륨, 마스터 톤, 그리고 3 포지션 픽업 온오프 인아웃 페이즈 슬라이드 스위치가 있습니다. 네. 브릿지 6세드 빈티지 스타일 머스탱 트레몰로고요. 네. 자, 그럼 바로 저 픽업 설명 먼저 드리도록 할게요. 자, 픽업은 각각의 픽업이 이렇게 세 개의 포지셔닝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사실 이게 가운데가 오프예요. 네. 그리고 양쪽이 온인데 양쪽 사운드가 같습니다. 네. 이제 프론트 해볼게요. 네. 똑같은 소리가 나요. 예. 그냥 가운데다 놓으면 꺼지고 예. 어느 쪽으로든 옮기면 켜져요. 켜진다. 이렇게 예. 보시면 돼요. 그렇게 해서 얘가 그냥 꺼지고 켜진 소리가 있으니까 넥 픽업 소리 하나 있고 예. 브릿지도 그냥 브릿지도, 켠 소리. 예, 켠 소리. 어느 쪽으로 켜도 똑같은 소리가 납니다. 예. 이렇게 해서 얘만 켠 소리, 얘만 켠 소리 두 개 있죠. 예, 그다음에 같이 켤 수가 있는데 예. 같이 켤 때는 같은 방향이냐 아니냐만 중요해요. 예. 자, 이게 이제 양쪽이 다 열린 소리입니다. 예. 그리고 뒤로 해도 이렇게 해도 똑같아요. 똑같고. 네. 그리고 양쪽이 이제 다른 방향이 되면 요렇게 아웃 페이즈가 됩니다. 예. 그리고 가운데로 모아도 다른 방향이죠? 이렇게 똑같은 아웃 페이즈.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은 소리는 그냥 넥싱글 하나, 그리고 브릿지 험버커 하나, 그리고 같이 치는 인페이즈, 같이 치는 아웃페이즈 이렇게 네 가지 있네요. 종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 이쪽으로 하고 이쪽으로 하고 톤이 달라지는 게 아니고 그냥 방향이 같으면 인페이즈, 방향이 다르면 아웃페이즈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게 진짜 사람들이 도대체 이거 어떻게 구동하는 거냐고 그 구글링을 해봐도 포럼에 엄청나게 얘기가 많아요. 예. 얘기가 많은데 거기서 이제 뭐 이게 톤이 그래서 실제로 4개다, 6개다, 8개다 막 이런 의견들이 분분한데 저희가 이제 그걸 참고해서 저희가 실제로 이제 여기서 분석하고 확인해본 결과 4개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안 바뀌어요. 이게 네. 여기를 기준으로 이쪽 톤과 이쪽 톤이 다르면은 이제 확 많아지는데 이게 똑같아요. 똑같아. 일단. 네. 그래서 이거 갖고 이거 갖고 그리고 이 양쪽에서 이거랑 이거 갖고 이거랑 이거 같습니다. 네. 자, 사운드 들어볼게요. 끈 소리. 아, 끈 소리요. 이것도 듣나요? 네. 자, 프론트 픽업을. 넥 싱글이죠. 거꾸로 킨 소리. 예, 그렇습니다. 내 끄고 브릿지. 어이, 좋다 기타. 두 개 다 켜볼게요. 네. 자, 앞 한쪽 방향으로. 자, 역 방향. 완전 나가죠, 네. 익살스러운 톤이네요. 고장난 기타 소리네. 네. 오.
마샬로 잽싸게 복습해 보겠습니다. 자, 프론트 픽업. 자, 험버커. 자, 두 개 다 켜보겠습니다. 자, 아웃페이즈. 어유, 재밌네. 아주 소리가. 독특하죠. 네. 어유, 그렇 재밌네 이거 소리가. 자, 그러면 듀얼리스트, 팬더의 듀얼리스트 앞에 거 키가 두 개 다 켜볼게요. 자, 이런 파트. 듣고 나서 보니까 너바나 앨범에 이런 소리가 나오는 것도 같고요. 아, 네. 네. 괜히 아주 매력적인 사운드. 네. 자, 레드 와. 락킹하네요. 어, 이거 좋아요. 엄청 락킹하네. 네. 야, 그러면 아웃 오브 페이즈에다가 코러스를 넣어갖고 해볼게요. 자, 세상 독특한 톤. 오우, 좋다. 오, 락킹하네 이거 기타가. 진짜 세계관이 특이해요. 일반 스트레스 생각하고 샀다가 네, 뭐, 아무데도 못 씁니다. 야, 이거 참 좋네요 기타. 어, 이게 좀 220. 기타가 200. 참 좋네요 하는 그 좋네요가 약간 일반적인 느낌의 좋네요가 아니고 희한한데 쓰기 참 좋네요. 네, 이런 이거, 느낌이죠. 그리고 네. 이게 참, 어우, 이게 넥도 가늘고 해서 치기도 참 편하고. 저 래퍼라운드 아, 이게 이상하죠 좀. 네, 그렇습니다. 기타 줄을 어, 야 이거 네, 이렇게 꽂아갖고 이렇게 돌려서 이렇게 네, 해야 쇼 스케일에 뭐 사운드 희한하고 기타 줄 이만큼 잘라버려야 되겠는데. 네, 그렇죠. 네. 어, 야, 아깝다. 아깝다. 타이트하게 하면 두 번 쓰겠는데. 네, 두 번 쓰겠는데 아주 잽싸게 하면. 네. 그러면 이거 진행을 그걸로 해보죠. 뭐 E A G C로 하죠 뭐. 네, E. 응. A G C. 뭐 어차피 같은 진행이니까.
네, Smells Like Teen Spirit의 예. 코드 진행을 살짝 갖고 와서 그냥 한번 저희끼리 마음대로 달려봤습니다. 우리 이걸로 앨범 내자. 너무 잘해 이거. Smells Like 한 뭐 40 뭐 이런 네. 느낌 아닌가요? 그리고 밴드 이름을 S90으로 해가지고요. S90XS 네, 좋아요. XS, 네. 좋습니다. 자 이렇게 커트 코베인 제그 스탱으로 신나는 진행감으로 한번 달려봤고요. 선생님부터 한 줄 평드릴게요. 그 커트 코베인이 10위 안에 드는 이유가 있습니다. 드리겠습니다. 아 알겠습니다. 네. 기타 참 이것도 생각 잘하고 잘 만들었네 이거. 아. 자 저는 이제 뭐 제그 스탱이니까 네. 작 JAG 작고 네. 스탕 네. 땅땅한 네, 작고 땅땅한 소리 네, 네. 이렇게 들으도록 하겠습니다. 작고 땅땅해요 진짜로. 네, 작고 땅땅한 기타 작당기 네. 네, 작당기 이렇게 들으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아웃 오브 페이즈 소리가 네. 너무 좋습니다. 와우 반 누른 것 같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게 아주 독특해요. 네. 네. 작고 땅땅한 기타 작당기 커트 네, 예. 코베인이 거의 살려놓은 기타들이라고 그렇죠. 또 과언이 아닌 아주 독특하고 재미있는 기타 하지만 일반적인 감성으로 접근했다가는 어디 조금, 써먹기가 네. 좀 애매해질 수 있는 기타 네. 꼭 확인을 하고 구입을 하시고요. 네. 다음 시간에 저희 스쿼드 일단 먼저 돌려보도록 할게요. 자 스쿼드 발표하겠습니다. 네. 선생님 사운드 29, 가성비 16, 편의성 16, 디자인 15, 총점 76. 저는 사운드 28, 가성비 16, 편의성 16, 디자인 16, 총점 76. 평균 점수 76입니다. 이렇게 70대 중반. 이게 되게 이쁘잖아요 지금. 그런데도 디자인 점수를 그렇게 못 받은 게 눈에 안 익숙해서 그런 것 같아요. 이거 맞아요. 만약에 기타 처음 치시는 분들이 이거 아 이쁘다 하는 사람 있으시면 디자인이 올라가겠죠. 컬러도 그렇고 뭐 픽카드도 그렇고 전반적으로 이뻐요. 아주 예쁜 아, 그런 네. 디자인적인 요소들이 많은데 저희한테 이제 좀 눈에 익숙하지 않은 느낌 네, 때문에 선생님 거시기하죠. 네, 그런 게 있나 봐요. 네. 그래도 의외로 잘 나온 건 편의성이었고요. 예. 이 편의성이라는 게 뭐라 그래야 될까? 그 어떤 일반적인 범용성보다는 이 독특한 세계관의 톤 베리에이션 이런 부분이 여러분들께 좀 의도에 맞는 네. 독특한 사운드를 만들어 주는데 도움이 될 것 같다라는 생각에서 좀 더 드렸는데 의외로 편의성이 잘 나왔습니다. 잘 나왔습니다. 그 아웃 오브 페이지 사운드가 너무 좋아서 그런가 봐요. 그렇습니다. 실제로 뭔가 막 픽업 셀렉팅이 엄청 편하다던가 뭐 줄가는 게 뭐 용이하다던가 뭐 이런 거는 아닌데 네. 그냥 그 톤의 세계관 네. 그 베리에이션에서 와, 점수가 좋구나. 좀 높게 나왔습니다. 자, 76점 나왔고요. 다음 시간에는 오랜만에 네, 스털링 바이 뮤직맨입니다. 스털링 바이 뮤직맨의 엑시스 서브 시리즈죠. 네, 다음 시간도 그 좀 전역 시리즈네요. 네. 전역하고 나서 저거 사시면 참 좋아요. 딱 좋아요. 네. X3FM 아, 전역할 때 사기 좋은 기타 시리즈. 네, 전역기. 네, 전역기. 네, 다음 시간에 전역기 들고 네.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유튜브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기어타임스.